예, 신형 E클래스 발표회 보고 돌아갑니다. 새삼스럽지만 E클래스가 11세대군요. 오래됐으니까 사실 그 자동차 업계에서 보면은 이게 10세대가 넘은 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많지가 않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만큼 오랫동안 꾸준하게 잘 팔렸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이게 장사가 안 되면은 모델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10세대까지 막 넘고 그런 모델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신형 E클래스가 11세대가 됐습니다. 참고로 코엑스는 이 옥상 주차장이 좋네요. 왜 그동안 지금까지 지하에 됐지? 저 최근에 알았는데 코엑스는 이 옥상에 대는 게 뭔가 그 편의성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옥상에 대잖아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바로 딱 두 개만 내려가면 저 행사장이니까 3층 이게 편의성이 훨씬 좋더라고요. 오크우드가 확실히 신형 E클래스가 잘 팔리는 차다 보니까 이런 행사도 꽤 공을 들여서 하죠. 본사에서도 오고 행사장도 되게 크고 이게 만약에 S클래스였으면 훨씬 더 컸을 건데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막 벤츠는 S클래스 신차 런칭하잖아요. 그러면은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2000년대 중반에 그때는 잠실 주경기장인가 불러 그 저기 통으로 빌려서 막 게스트 가수가 조수미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진짜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E클래스도 코엑스에서 꽤 성대하게 했습니다. 오늘 E클래스 열린 자리가 저기거든요. 저 EV 트렌드 그거 열린 자리인데 벤츠 혼자 다 쓰다니. 근데 벤츠가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처음 갔을 때도 그때 그 코엑스만 한 거 그때 서울모터쇼 여기서 열렸잖아요. 를 혼자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는데 벤츠가 보통 이렇게 성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 한 120매체가 왔는데 와 보통 수입 현대에 기하면 모를까 보통 이렇게 수입차 회사가 120개 매체를 이제 하나의 행사에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제 그만큼 E클래스가 이제 중요한 모델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E클래스 또는 벤츠가 한국에서 되게 잘 팔리잖아요. E클래스는 전 세계 1등이래요. 판매 1위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번에 E클래스는 안팎의 디자인이 바뀌고 편의장비 사양이 좋아지고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거의 같은 것 같고요. 이제 2300, 2200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기존과 거의 같은 것 같고요. 뭐 구지트로닉도 그렇고. 근데 안팎 디자인과 편의 사양 그 중에서 특히 실내 편의 사양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말해서 디지털화. 왜 행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업체 사람들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주요 포인트를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짧게 그 주요 포인트를 말을 해줄 때 이제 보통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번 제품의 핵심인데 이번에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디지털화, 디지털 사양이 되게 좋아졌다. 편의 사양이. 그래서 실내 보니까 사실 실내 디자인이 막 되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만약에 100% 바뀐 거를 풀체인지라고 한다면은 한 반 정도 바뀌었나? 그래서 그냥 실내가 되게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기본 디자인은 동일한데 기존에 벤츠 차들은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이퍼 스크린은 아니고요. E클래스는 슈퍼 스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동반자석에 모니터가 있죠. 그래서 동반자석에 모니터가 있는 거는 이제 뭐 딱히 새로운 건 아닌데 요즘 이제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가 이게 안 보이게 보통 다 하거든요. 뭐 그랜드 체로키도 그렇고 뭐 다른 차들 다 그래요. 기존의 벤츠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의 벤츠 같은 경우는 옆에 사람이 앉지 않으면은 이 모니터가 안 켜졌죠. 근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신형 E클래스는 여기서 이제 영상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운전자가 눈을 돌리면은 안 보이게 딱 사라진대요. 정확히는 그게 사라지기도 사라지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밝기가 싹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는 안 보이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운전자의 눈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운전을 하다가 여기는 막 영상을 보려고 이렇게 눈을 돌리면은 그걸 인식을 해서 안 보이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벤츠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처음이고 그리고 무드 조명 같은 경우도 원래 벤츠가 무드 조명이 좀 강세가 있었는데 E클래스도 꽤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근데 이제 기능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이번엔 또 그 음악과 연동이 되더라고요. 원래 벤츠가 실내 온도 이런 거 연동되는 걸 아마 가장 먼저 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 음악과도 연동이 되게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음악의 템포 있잖아요. 이거와 연동이 돼서 빠른 음악은 무드 조정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해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느린 음악은 뭐 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풀체인지 차들 보면은 파워트레인은 이제 거의 안 바뀌고 그대로 쓰고, 다른 부분 디지털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점점 전환이 되는 시점이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내연기관은 개발 안 한다, 이거를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풀체인지가 돼도 기존에 쓰던 엔진을 이제 최대한 쓰고, 대신에 요즘에 트렌드가 디지털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형 E클래스는 총 크게 보면 7가지 라인업으로 나오는데, 엔진은 이제 기존과 거의 같고요. 참고로 오늘 전시된 거는 아방가르드는 없었고요. 익스클루시브와 AMG 라인, 이거 두 개만 전시가 됐어요. 200, 그 아방가르드는 아직 저 인증을 못 받았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벤츠가 그렇듯이 사진보다는 실물이 낫습니다. 처음에 E클래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못생겨졌네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사진보다는 나아요. 특히 이제 못생겼다는 게 제가 AMG 라인인데, 그 AMG 라인 이렇게 보니까 차가 좀 작아 보이고, 근데 사진보다는 낫고, 그리고 AMG 라인답게 막 디자인 울퉁불퉁하고 스포티하게 뭐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차가 좀 작아 보여요, AMG 라인은.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익스클루시브를 선택을 하고, 저 같아도 익스클루시브 살 것 같은데, 익스클루시브가 차가 한층 커 보이니까. 익스클루시브는 차가 한층 더 커 보이고, 아마 사이즈 같잖아요? 근데 차가 한층 더 커 보이죠. 결정적으로 익스클루시브가 이게 S클래스랑 비슷해요, 얼굴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혹하고 S클래스 비슷하니까 당연히 끌리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저 같아도 익스클루시브를 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에 램프는 벤츠에서는 처음 보는 디자인 같은데, 그 앞에 주간등 같은 경우에도 그게 벤츠에서는 처음 보는 디자인이어서 저는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그 주간등 보면은 이거 약간 좀 벤츠 같지 않네 라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 헤드램프 사양도 좋아졌어요.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100만 픽셀 이상이고, 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새로운 기능이 또 추가가 돼서, 그러니까 프로젝션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연동하면 그 연동이 돼서 바닥에다가 화살표인가? 그거를 이렇게 딱 프로젝션 하는 그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런 날이 오는군요. 네, 나중에 가면은 앞에 헤드램프나 뒤에 램프를 이용해서 글자도 쓸 거예요, 아마 이제. 하이빔 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이빔 키, 저, 라이트 좀 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뭐 디자인이야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익스클루시브가 훨씬 낫고요, AMG 라인보다. 그리고 구형보다 예뻐졌냐 못생겨졌냐 뭐 이거는 뭐 잘 판단 힘들지만, 뭐 확실한 거는 그래도 아 새 제품이네 라는 느낌은 좀 강하게 있습니다. 실내도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거보다 시트 쿠션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AMG 라인이 좀 더 스포티한 걸 지향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트 쿠션이 AMG 라인은 꽤 단단하던데, 되게 단단해요. 왜 사람이 차에 타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서 시트가 어쨌든 쿠션이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형 E클래스 AMG 라인은 쿠션이 잘 안 움직이던데, 그 정도로 좀 단단해서 와 단단하네 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익스클루시브 타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부드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익스클루시브도 쿠션이 단단한 편에 속하죠. 근데 AMG 라인보다는 부드럽고, 실내는 다른 거보다 그 대시보드 쪽에 들어가는 그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뭔가 기존 대비해서 그 가죽의 두께가 살짝 좀 두꺼워진 그런 느낌이 있고, 결정적으로 실내가 이게 좀 되게 화려하게 보이고 싶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게 보면 액정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고 무드 조명을 좀 많이 넣고, 그러니까 무드 정도 좀 색깔이 예뻐야죠. 그것도 급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실내가 좋아 보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벤츠가 요즘에 이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모니터, 계기판 이렇게 키우고, 심지어 이쪽에 거기다도 액정 크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차에 타면은 액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해 보이네. 심지어 무드 조명도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는 이제 실내 디자인이 딱 봤을 때 오 좋다 라는 생각이 들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딱 처음에 탔을 때 생각보다 실내가 많이 안 바뀌었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디자인 자체가, 틀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 편의 장비 이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내비게이션도 티맵이 들어가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벤츠 국내 업체랑 한 거 앱을 썼는데 이번에 티맵을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이 클래스부터. 저는 티맵 별로던데. 저는 이상하게 그 티맵이 뭔가 그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볼보에 이어서 벤츠도 티맵을, 근데 이게 티맵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부가적인 기능 있잖아요. 이런 게 더 좋죠. 더 좋을 거예요. 아직 안 써봐서 모릅니다. 더 좋을 거예요. 기존의 벤츠도 구간화석 이런 거 되긴 됐는데 뭔가 그 그래픽 이런 게 이제 글자도 되게 조그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볼보 거 보면은 이제 딱 핸드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순정 내비보단 잘 보이죠. 약간 좀 볼보처럼 또 이제 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가적인 기능이 더 들어가, 지금은 이제 볼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들어갔어요. 막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이번에 5G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에는 LTE를 사용을 하다가 5G를 사용을 하니까 5G에서도 잘 되겠죠. 안 된 말고. 아 웃겨.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거 액정으로 제 영상을 틀어봤는데 뭐 잘 나오더라고요. 끊김없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주 모니터랑 이쪽 모니터랑 볼륨을 각각 따로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가 그건. 그리고 이쪽 거는 저 헤드셋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디지털적인 편의 장비가 이제 좋아진 게 장점이고, 근데 여전히 저는 벤츠는 액정 있잖아요. 액정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이게 독일 차들 이제 공통된 그런 건데, 아우디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액정이 약간 좀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모니터 안에 있는 그래픽까지 기존의 거 그대로 썼느냐,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디자인이더라고요. 벤츠의 처음 보는. 그게 아마 이제 나중에 나올 이제 신차들에 아마 그대로 이제 쓰이겠죠. 그래서 역시나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클래스는 잘 팔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E300이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 3개가 출시가 되고요. 상반기에 나머지 4개가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플러그인까지 포함해서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계기판 디자인은 구형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뭐 이렇게 완전히 같던데, 제가 자세히 이렇게 메뉴를 넘겨본 건 아닌데 완전히 같고요. 여전히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어지진 않고요. 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 구형 E300이 뒷모습이 좀 이렇게 단정해 보이긴 하네요. 단정해 보이긴 해. 아 그리고 이번에 저 편의 사양이 대폭 좋아진 게 하나 있는데, 트렁크. 기존의 E클래스는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는 게 아 진짜 경망스러워서, 그거 진짜 그 벤츠라고 하기에 약간 좀 그 민망할 정도로 열리고 닫히는 게 좀 그랬죠. 열리는 것도 막 되게 빨리 열리고, 열리고 난 다음에도 약간 저게 흔들린 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지금 이 신형은 그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매끈하게 열리더라고요. 열리고 나서도 뭐 이렇게 흔들림 없고 결정적으로 닫히는 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기존의 벤츠 E클래스 전동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라고 하기에는 이제 마지막에 닫히잖아요. 이렇게 탕탕탕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럴 수가 이랬는데, 지금 신형은 그거보다는 한층 좀 부드럽게, 그렇게 약간 좀 소리가 큰 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긴 합니다. 이거 좀 편의성 되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휠 베이스가 20mm가 늘어나면서 공간도 넓어졌는데, 대략 저의 시트 포지션에 맞추고, 참고로 이렇게 발표해서 이거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제 포지션을 맞추는 거는 그냥 대략적인 거라서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대략 맞추고 2열에 타보니까 휠 베이스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기존에 비해서 1열 시트 뒤에,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2열 레그룸 넓히려고 1열 시트 뒤에 이렇게 파놓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근데 이 클래스가 그 유독 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안쪽으로 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보다 레그룸이 좀 더 넉넉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두 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먹이. 그래서 다분히 그 아시아 시장 의식을 좀 많이 하는구나,
아니야, 한국 시장 의식할 수도 있어. 1등인데 1등이니까 당연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차가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발표해서 임원들이 와서 발표하는 게 또 좀 다르죠. 이 클래스처럼 이렇게 되게 잘 팔린다, 벤츠처럼 브랜드 잘 팔린다 그러면은 꼭 이제 그 발표할 때 뒤에 그 한국적인 그림 쫙 또 띄워놓고, 무슨 뭐 동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이렇게 쫙 띄워놓고 뷰티풀 컨트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쫙 하는데, 이게 다 차가 잘 팔려서 그렇습니다. 차가 안 팔려봐요. 일단 그런 임원들 오지도 않지. 행사 뭐 저기 동네 카페에서 하겠죠. 거기다가 예전에 비하면은 그 현지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이 점점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안녕하세요도 안 하고 그냥 할로 이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본으로가 안녕하세요는 하고. 그래서 역시 한국 시장에 잘 팔리니까 신경 많이 쓰는구나. 심지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아까 뭐랬지? 라운지인가 하우스인가 또 새로 생긴대요, 하반기인가? 아까 사진 보여줬는데 되게 멋있게 디자인했던데, 약간 좀 그 가우디스러운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그것도 생기고. 아, 메르세데스 마이바우드 그게 판매가 2등이랬나? 하여튼 되게 잘 팔립니다. 벤츠가 엄청나게 팔려요. 뭐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중국에 모터쇼 가면은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독일의 그 옛날에 이제 독일 차들 한창 잘 팔렸을 때 현지 임원들이 나와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걔들도 똑같죠. 뒤에 중국 사람 그 사진 쫙 띄워놓고, 도시 띄워놓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야, 간도 쓸개도 다 빼주겠구나, 뭐 이제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죠. 그나저나 강변북로는 금요일이긴 한데 오후 1시 24분에 이렇게 밀리다니. 사실은 이게 안 밀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흘러가잖아요. 40km로 안 밀리는 거구나. 아, 그리고 올해 벤츠가 신차를 되게 많이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뭐 원래 많이 내놓긴 했지만 올해에만 9개, 그러니까 풀체인지 부분 변경 까지 포함해서 9개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쁘겠네 싶더라고요. 벤츠 직원들, 이게 신차가 많이 나오면은 코리아나 홍보대 행사나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죠. 올해 나올 신차 중에 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쫙 보여주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다른 거보다 저는 E클래스보다 그 저기 전기 지바겐 있잖아요. 저게 벌써 나오더라고요. 전기 지바겐 나온다는데, 야, 저거는 좀 타보고 싶다. 사실 요즘에는 뭐 신차가 나와도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흥분되거나 가슴이 뛰거나 뭐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또는 뭐 굉장히 빠른 차를 타도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전기 지박에는 오, 저건 좀 흥미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번 달 1월 말쯤에 벤츠를 연속으로 시승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바로 GLC 쿠페를 하죠. 그 다음에 GLA, 그게 시승차가 있을지 없을지,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일단 잡고 봐 해서 GLC 쿠페 잡으니까 며칠 뒤에 벤츠 GLA 그 들어왔다고 해서 그럼 GLA도 잡아줘요 했는데, 제가 그 작년에 서울 모터쇼 때, 모빌리티 쇼 때 지나가다가 그 인사를 나눈 그 벤츠 저 모터원 있잖아요, 모터원 거기 그 박준호 과장님이 지나가다 아는 척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명함을 주고 받았는데,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저 새해 복무에서 이렇게 그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래서 문자가 온 김에 GLS 있어요? 물어보니까 있대요. 벤츠쿨에 GLS 없거든요. 원래 있다고 했는데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없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를 말하길래, 그래서 여기 모터원에다가 GLS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시승차를 잡아줄 수 있나요? 했더만 된대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또 GLS를 하기로. 그래서 지금 벤츠만 연속 세대인데, 오늘 또 여기 E클래스 행사가 보니까 E클래스 시승회는 아마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이거 벤츠만 4대를 연속으로 시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E클래스 시승회 2월 초에 하세요 라고 했어요. 1월 말에 하면은 겹치니까 2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 E클래스, GLS는 사실 요즘 이제 벤츠를 많이 타서 막 이렇게 연속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GLS는 그 제가 그 시승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제가 그거 마지막으로 시승한 게 9형이라서 이제 9형 끝물, 그거 벌써 한 저 7년 전인가 그럴걸요.
GLS가 마지막으로 한 게.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 GLS는 그거 기억하시죠? 벤츠 옛날에 쓰던 거. 여기 전화기 버튼 있고 뭐 그거라서, 아 여기다가 S를 붙이면 어떡해.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 신형은 많이 좋아졌겠죠. 아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이 클래스가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트림이나 엔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300에서 뭐 700인가 800인가 뭐 대략 한 이 정도 올랐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23년식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별로 안 올랐네, 또는 저 E클래스가 나오기 전에 E클래스 가격이 되게 비싸다, 많이 오를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뭔가 별로 안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거 그 현대도 그렇고 그런 그 심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바이럴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 또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신형 많이 오른데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르고. 그리고 확실히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차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보통 수입차가 신차 발표하면은 한두 대 갖다 놓는데 이 클래스는 막 7대 갖다 놔, 7대. 그것도 저기 색깔별로 해서. 야, 그래서 역시 잘 팔리는 차는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지금 영상 10도, 11도거든요. 그래서 히터 안 틀고 이렇게 슬슬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비가 좋구나. 8.2. 훌륭하다. 코엑스에서 여기까지 38분. 그리고 오늘 행사는 밥도 좋았어요. 밥이 조금이더라고요. 제가 또 밥을 조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밥 조금 먹는 사람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안성맞춤인 식사가 아닐까. 좋았습니다. 아주 밥도. 밥까지 훌륭했어요. 아주. 그래서 허전하네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뭘 하나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공복을 즐기는 사람이라 괜찮아요. 로이스 초콜릿 마지막입니다. 돗대. 초콜릿은 맛이 없어요. 이 초콜릿 버전은. 근데 박 실장님은 아까 그 E클래스 외장 디자인이 별로 그 마음에 안 드는 눈치던데, 특히 그 주간등 보면서 이게 최선인가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참고로 박 실장님 오늘 저 떼떼 옷 입고 왔습니다. 그 옷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봤어요. 오늘 뭐 그 저기 밝은색의 떼떼 옷, 네파 옷 입고 와서 깜짝 놀랐네요. 어쩐지 잘생겼더라. 그래서 1월달에는 예상보다 좀 더 바쁠 것 같아요. 일단 시승이 또 꽉 잡히기도 했지만 제가 또 이 차도 이제 팔아야 돼서, 이 차 팔려면 또 이제 헤이딜러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촬영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그 빡빡한 1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벤츠 E클래스 퇴근 운전 끝입니다.